선교사 이경신 멸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항상 봉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dishonors his father or his mother.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가져야 하겠지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moves his neighbor's boundary stone.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그 옆집에 그 경계선을 그 boundary stone 경계하는 그 돌을 절대로 옮기지 않도록 그 옆집과의 그 선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leads the blind astray on the road.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맹인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을 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조금만 그 내리막길에서도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큰일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전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팔 위쪽 부분을 딱 잡아주고 그러고서는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 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닿게 해주는 것, 그런 교육을 받은 생각이 나네요. 맹인들을 그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항상 보면은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withholds justice from the alien, the fatherless or the widow.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항상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애한다거나 하면은 그 송사를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잃게 한다던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sleeps with his father's wife, for he dishonors his father's bed.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이거는 아주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엄마와 동침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폐륜 이제 아주 못된 거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저주를 받아도 쌉니다. 절대로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요. 그 새 엄마가 혹시라도 들어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엄마는 엄마인 것이고 절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결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정절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